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에리얼 쌤입니다. 어깨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. 지난번에는 앞으로 들었던 거를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드는 걸 할 거예요. 훨씬 더 힘들어요. 그런데 옆으로 들 때 완전히 옆으로 드시면 안 되고 어깨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들어주셔야 돼요.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앞바다리, 가부좌다리로 앉으시고 크로스레그 이렇게요. 손은 가볍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령을 잡아주세요. 아령은 너무 무겁지 않고요. 한 0.5에서 1kg 정도 아니면 500ml 물 한 통씩 드시면 되고요. 500ml 물이 너무 힘들다 하면 물을 약간 부어서 좀 없앤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시고 준비. 내쉬면서 팔을 옆으로 벌려주실 때 너무 옆이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들어주시고요. 다시 마시고 내렸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을 옆으로 들어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옆으로 들어주실 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손목이 길게 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.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또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목과 어깨에 긴장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. 다시 마시고 항상 배 납작하게 해주시고요. 내쉬고 후 또 다시 마지막 내쉬고 후. 여기서 이거 버티고 있으면 되게 힘들겠다, 그쵸? 여러분,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러면 바로 좋아요 쿡, 구독하기 쿡,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친구에게 전달해주세요.